방콕 여행의 또 다른 재미는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음식들 보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음식이 진짜 눈에 많이 보여요.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그런 게 이제 이런 겁니다.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이거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잖아요. 한국 같으면 이게 언뜻 보면 아 이게 묵인가 보다, 묵집인가? 근데 묵집 치고는 소그림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게 뭘까? 이런 데 가보고 새로운 거 먹어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. 제가 홍콩 처음 와갖고 걸어다니면서 여행할 때 정말 이 집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와봤는데 사실 이 집이 뭐냐면요, 푸딩입니다. 네, 우유를 이용한 푸딩인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유를 갖고 만드는 푸딩은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아 요게 독특한 푸딩이 있습니다. 우리 보통 음식 하시는 분들이 푸딩 만들 때 푸딩에 보통 젤라틴이나 이런 거 넣거든요. 일부러 굳히게 하려고. 근데 이건 절대 그런 걸 안 넣는 겁니다. 이 푸딩은 우유만 갖고 말이에요. 우유하고 플러스 뭐 퀴즈. 우유하고 또 뭘까요? 생강입니다. 생강. 우유에 생강만 넣어도 굳어집니다.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우유를 60도에서 80도 사이로 놓고 생강즙을 넣으면 뜨거운 상태에서 굳어요. 로반. 这个是生姜的 아, 生姜도 좀 나이 김주 아, 콜드 콜드 아, 원 콜드 원 핫 플리즈 원 콜드 원 핫 예스 플리즈 해경 콜드 워 핫 차가운 거 먹을래 뜨거운 거 먹을래 물 푸딩인데 뜨거운 게 있어요. 뜨거운 푸딩 놀랍죠? 홍콩에 계신 분들은 푸딩 뜨거운 거 많이 드십니다. 저는 원래 차가운 걸 먹는데 일부러 두 가지 시켰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뜨거운 푸딩부터. 이 생강향이 어느 정도 생강향이냐면 우리 그 수정과 정도 먹을 때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. 수정과 먹을 때 생강향 정도. 첫 숟갈은 굉장히 생강향이 강하고 두 번째는 점점 연해지고 세 번째부터는 생강향이 거의 밋밋해집니다. 이게 몸에 배서. 그럼 그 다음부터 뭐만 남냐면 고소한 맛 남아요. 생강이랑 우유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 정말 처음 느낄 정도로 아껴 먹게 돼요 진짜로. 이번엔 찬 거를. 뜨거운 거에 비하면 약간 부침이 있죠. 따뜻한 거 빼면 식감은 여기가 더 좋아요. 정말 연두부의 느낌처럼. 정말 이 푸딩은 저항감이 없습니다. 저항감이 없고 입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푹 녹아버려요.